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져 추웠습니다. 오전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14도, 전주와 남원 13도 등 10도에서 1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낮 동안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로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41명이 등록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덕진에서 바뀐 전주병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선거구입니다. 3명의 후보들은 이른 아침 등록을 마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여당 후보 김성진이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에는 꼭 이뤄내겠습니다. 500조 기금본부를 지키고 탄소산업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 김성주가 꼭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존재감 없고 소리도 못 냈던 전북 정치에서 확실한 정동영의 목소리로 전북의 낙후와 차별을 극복하겠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41명이 등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7명, 더민주 9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9명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30일까지는 명함을 나눠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됩니다. 유세차와 거리 연설 등이 가능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입니다. 선거일인 다음 달 13일에 앞서 8일과 9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과 함께 표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감시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구에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전주갑에서는 더민주 김윤덕, 국민의당 김광수, 무소속 유종근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전주을은 새누리당 정운천, 더민주 최형재, 국민의당 장세환, 무소속 성치두 등 4명이 등록했습니다. 전주병은 새누리당 김성진, 더민주 김성주, 국민의당 정동영 등 3명입니다. 군산에서는 새누리당 최용목, 더민주 김윤태,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조준호, 무소속 한문경 등 5명이 나왔습니다. 익산갑은 더민주 이춘석, 국민의당 이한수, 민중연합당 전권희 등 3명입니다. 익산을에서는 새누리당 박종길, 국민의당 조배숙, 정의당 권태홍, 무소속 이석권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정읍 고창은 더민주 하정열, 국민의당 유성엽, 무소속 이강수 등 3명입니다. 남원 임실순창은 새누리당 김용호, 더민주 박희승, 국민의당 이용호, 민주당 임종천, 민중연합당 오은미, 무소속 방경채, 무소속 오철기, 강동원 등 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제부안은 새누리당 김효성, 더민주 김춘진, 국민의당 김종회, 정의당 강상구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완주진안 무주장수는 새누리당 신재봉, 더민주 안호영, 국민의당 임정엽, 무소속 민경선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총선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던 옛 총선과 크게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강체제가 뚜렷한 데다 새누리당과 무소속 일부 후보들도 강세여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에서 두 석을 빼고 나머지 9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더민주의 이런 초강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에 제1당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분석합니다.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를 보면 더민주의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줄었고 전직 의원 1명, 나머지 5명은 사실상 정치 신인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 2명과 전직 의원 3명, 전 기초단체장 또는 광역 의원 3명, 정치 신인 2명입니다. 두 당 후보들의 인지도가 만만치 않아 누가 전북의 제1당이 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친노 패권이니 이런 식의 어떤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정말 20년을 누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의당 후보 일동은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이 바라는 2017년 정권 교체를 실현해 낼 것입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와 무소속으로 뛸 현역 강동원 후보의 득표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던 과거와 달리 국민의당이 새롭게 등장하고 새누리당과 무소속으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서 곳곳에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전북에서 유력한 정당의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설 대형 쇼핑몰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여론을 조사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상인들은 공정성을 잃은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설 대형 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두 개의 전문업체가 실시한 주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A 용역업체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71%, 반대 29%가 나왔습니다. B 업체 조사에서는 찬성 58.6%, 반대 41.4%로 반대 응답이 A 업체 조사보다 12.4%포인트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B 업체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A 업체 조사 결과만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군산시가 실시한 영역 조사 결과가 객관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영역 조사 결과만을 발표한 것은 결국 대형 쇼핑몰 입점을 추진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장점을 더 기술해 주라는 내용으로 영역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시에서 일방적인 그 장점을 기술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영역 비용을 이해 당사자인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부담한 데다 조사 내용도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해 영역 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소상공인들은 오는 30일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대형 쇼핑몰 상권 영향 조사 결과를 놓고 반발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주 시립극단의 연극 벚꽃동산과 전주 해금연주단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왜 이렇게 변해버렸어? 5년간의 타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 아름다운 벚꽃동산에서 추억에 잠기지만 빚더미 속에 몰락해가는 지주일 뿐입니다. 결국 벚꽃동산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극의 이야기는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벚꽃동산은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안톤 체홉의 마지막 연극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벚꽃동산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집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비사 비죽, 가야금이나 거문고류도 아니고 대금이나 필유류도 아닌 해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주와 관현악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로 떠오르고 있는 해금으로 전통 음악인 가곡을 연주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문 연주자의 그 전문적인 선율 아래서 그 해금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좀 찾아보고자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겨진 주름 속에 안중근과 윤봉길 등 역사적 인물이 보입니다.
무수히 반사되는 표면에서 보이는 모습은 작가 자신일 수도 있고 관객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협회 전북지회장을 역임한 이강원 작가가 13번째 개인전을 갖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국경찰서는 구토를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34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정읍의한 어린이집에서 4살 A모 군이 밥을 먹던 중 구토를 하자 뺨을 때리고 다음 날에도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익산시 용재동 한 스티로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2,700제곱미터와 발포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스티로폼 원료 저장 탱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공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되는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100여 곳의 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공품의 성분 분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가공업체 직원들에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가공품의 안전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옛 시청사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3층 규모의 체육관과 공연장, 상담실 등을 갖춘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장수군이 전문 예술법인 달란트마을과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나섭니다. 장수군은 달란트마을과 함께 한누리전당에서 창작뮤지컬 논개 꽃으로 피어나다와 문화 나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식목일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나물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진안군은 전통시장 광장에서 매실과 대추나무 2,600여 그루를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2그루씩 무료로 분양했습니다.